자, 제5장 이제 부부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인 갈지 고처 세상세 인간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이불 오를까 없을무 버두 인지처세에 불가무운이라. 자, 신스반자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요거는 이제 있을 거, 살 거와 통해서 있다, 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모양은 디저올치라 그랬죠? 천천히 걸을 새. 새에다가 안석괴. 안석이라는 거는 이제 책상 모양으로서 이렇게 앉기도 하고 책상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의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는 모양. 그래서 합쳐서 사람이 사는 곳, 곳이란 뜻도 되고, 처소라는 뜻도 되고, 사는 곳.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자를 약자로 쓸 때는, 요 모양으로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 세상세는, 원래 이제 각본문에 보면은, 자가 이렇게 세. 십자가 세 개가 돼가지고, 원래, 30이란 뜻으로 원래 쓰인 글자인데, 저것이 이제 점점 한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저기 뭐냐, 할아버지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세란 말도 나왔는데, 그한 세대가 30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하여 이제 뭐 세상이라는 뜻도 쓰이고 뭐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이제 살아감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가하지 않다, 옳지 않다. 무엇이 없으면, 벗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벗이 없으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사람인 없을무, 꾸짖을책, 벗우, 바꿀력, 빠질함, 뭐또 함정함도 되겠어요. 안이불, 오를리 임무체구면 역함불이니라. 자, 신습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꾸짖을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형성자가 되겠고, 조개패에다가, 자, 이거는 원래 가시나무자라고 해서, 또는 가시나무는 또 찌른다는 의미도 되죠. 그런 찌를 자. 그래서 여기 조개패는 이제 뭐 재화, 뭐 돈의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금품을 강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금품을 강요하다. 쓰이다가 점점 이제 꾸짖다. 라는 이제 뭐 비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꾸짖을 책. 요게 빛으로도 또 이렇게 빛으로 할 때, 우리는 사람한테 빚진다 할 때, 빛으로도 또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빠질함.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요거는 언덕부라 그랬죠, 언덕. 요거는 웅이 되면서, 요거는 허방다리함,
뭐 함정의 뜻, 함정의 함. 그래서 사람이, 요거는 이제 뭐 옛날에 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면 이렇게 사람이 빠지게끔,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빠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빠질함. 그래서 이제 뜻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없다, 무엇이 꾸짖어 주는 벗이 없으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꾸짖어 주는 벗이 없으면 역함, 시울리 자 되겠습니다. 시울리. 박골역보다도 이제 여기 때는 시울이 자도 됩니다. 그래서 빠지기 쉽다. 뭐에? 불의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사람이 꾸짖어주는 체구가 없으면은 이런 의롭지 못한 일에 빠지기 쉽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